나타난. 들어가볼까? 우와.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제가 와 있는 곳은 강아지 밥그릇 만드는 데를 일단 왔고,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그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한번 봤는데, 아,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렇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주님이 또 같이 오셨더라고요.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확실히 보호자님들이랑 강아지들이랑 제가 많이 만나다 보면 네. 많이 닮았거든요. 아, 그래요? 먼저 저희 오늘 밥그릇 종류를 네. 결정해 주실 예. 거예요. 우리 따르가 먹기에 편한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무 너무 높이가 네. 좀 높게 예, 높은 게 편하다고 네. 일로 와. 일로 와. 요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대박이다. 밥그릇, 물그릇도 진행하실 수 있고, 새로운 옵션인데요. 이건 보호자님 컵과 아. 이 짜르 물그릇, 밥그릇 이렇게 세트 커플 아이템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어떡하지? 근데 밥그릇, 물그릇 이렇게 세트 하는 게 아, 네네네. 예쁠... 아니다. 밥그릇 하나를 약간 오랫나 너가 얘기해볼래? 밥그릇, 물그릇을 하겠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예. 아이디어 스케치를 두 개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반절 접어주실게요. 이거 얼굴도 두 개가 필요할 테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씩. 진짜 짜르 같아. 이렇게 말 안 듣게 생겼어. 짜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밥그릇이랑 물그릇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식사를 암시하는 이런 귀여운 그림들도 같이 이렇게 세트로 양쪽에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놓으시고, 여기 준비된 커터 예. 그림 천천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쪽 뼈다귀 모양 예. 그리고 하트도 있고 호랑도 있고요. 그리고 코는 바로 빼기래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너무 공주님이셔가지고 예. 이번도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컬러 테마를 이제 약간 정해주는 거예요. 예. 약간 뭐 우리 짜르가 이제 개스널 컬러가 이제 아하, 어떻게 개스널, 좀 네, 어울릴지 개스널 컬러 네, 사람도 이제 웜톤, 쿨톤인데 예. 강지도 원통 쿨톤이 있거든요. 짜르는 하얗고 네네. 무늬가 있다 보니까 좀 쨍한 색깔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쁘고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시는 말씀이세요? 이런 쨍한 핑크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짜르가 보니까 아까 무늬가 약간 예쁜 모카색 네. 컬러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잘 어울리는 것도 이런 이런 색깔도 예쁘고요. 우선은 와 진짜 귀엽다 이거.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우니까 네네네. 혼자서 만약에 강아지도 MBTI 있으면은 제가 MBTI가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절대 E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되게 독특해요. 자기 세계가 너무 확고해서 약간 인팁 약간 이런 느낌. 아, 우리 보호자님은? 저는 ENFJ. 예. 손이 너무 커가지고. 평소에 다루시던. 짜르야! 너 밥그릇 만들라고 내가. 그래요. 완전히 커터에 적응하셨어요. 일단 이렇게 하트를 하고. 굉장히 계획적이세요, 지금. 저는 ENFJ. 예. 혹시 한 번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네, 그럼요. 좀 편하게 불러보시겠어요? 네. 아이디어를 좀 얻어야겠어. 토벤이다, 토벤이.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예.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안에. 아, 안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나 정도 붙이시는 것도 너무 귀엽거든요. 네, 저 좀 느낌이 왔습니다. 얘네를 위에를 올리지 말고 너무 많아지면 제가 산으로 갈 것 같으니 아, 네.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네. 위에는 띠를 네. 물 그릇은 네이비로 네. 이렇게 하고 네. 얘는 핑크? 핑크? 주황색? 예, 주황색하고 네이비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벌써 좀 약간 보람이 있죠. 예. 밥그릇을 아기 때 쓰던 거를 지금 계속 쓰고 있어서 낮으니까 딱 밥그릇을 바꾸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기자기한 걸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알게 되는. 짜르는 모짜르트의 짜르.
오빠가 있는데 짜르가 토벤이라고 어머니 집에 있는 그 강아지 토벤이는 말도 잘 듣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데 오! 짜르도 진짜 똑똑하고 말귀를 알아듣는데 근데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쟤는 어떡하냐 제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나요? 했어?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NPP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내가 막 즉흥적이다 약간 이런 거 자꾸 선택하고 하니까 P가 나왔는데 제 생활 패턴을 보면 절대 P가 아니에요. 즉흥적인데 J인 것 같은 확실한 거는 J가 맞는 것 같아. 제가 예체능에 되게 능한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그림이거든요. 그림, 글씨. 다행입니다. 제가 직접 뭘 그리지 않아도 돼서. 얼굴 먼저 붙이겠습니다. 네. 일단 센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뒤에 있는 종이를 굴려서 떨어뜨려주고 한 이쯤 붙일까 하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조금 오. 밀어주시면 이게 불어서 분리가 되거든요. 예. 종이는 살짝 우와. 빼줄게요. 물티슈를 사용해서 예. 물기랑 기포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일단 붙였어요. 아 이렇게 하면 다 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은 방식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앞뒤로 같이 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벌써 이제 분리가 됐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밀어주셔야 이제 찢어지지 않거든요. 살짝. 우와. 네. 네 근데 약간 묘한 쾌감이 있네요 이거. 미안하다 아빠가 바쁘다. 진짜 필름 하나만 뜰게. 이거 막. 대박이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왔어, 나왔어. 멍멍 펀치. 일라. 아이고. 근데 여기 위에는 안 돼. 여기서 떡심 하나 먹고 있어. 거기서 먹어. 숨길 데 없어. 엄청 집중하고 있구나. 아 저요? 아니요. 아 짜리요? 예. 그쵸. 근데 이런 거를 사실 혼자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그 햄스터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봉제 인형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안에 삑삑이 같은 거? 아 예 삑삑이 무서워해요. 용감할 줄 알았는데 완전 겁쟁이. 원래 겁 많은 사람들이 더 소리 많이 지르잖아요. 사실 이렇게만 있어도 이쁜데 그렇죠? 하지만 심심하니까 아주 조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하산하십시오. 예. 잠깐 요거 하다가 봤는데 엄청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띠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요게 색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쵸 네.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재미있어 엄청 꼼꼼하게 기포를 잘 빼셔가지고 제가 딱히 손댈 게 없었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강사로 충분합니다 강사의 자질이 충분해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는 하트 여기는 곰돌이 하트 이름에다가 딱 얼굴 그 나이프라고 띠 이렇게만 눌러가지고 진짜 시청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경수한테 시키면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 띠만 할 수도 있어 근데 경수도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아, 강아지를 이런 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어려운 발자국들을 내 손에 발자국 붙었어 짜르가 걸어간 그런 자리인가요? 그쵸 어 귀엽다 좋습니다 이거는 완성인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귀엽게 잘하셨어요. 이거 뭐죠? 젤리곰이. 아. 곰돌이. 얘를 하나 해야겠다. 한 방에. 어? 아니야 아니야. 천재견이 맞군요. 역시 모차르트. 확인했습니다. 지금 딱. 한 2시간 정도 네, 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요? 역시, 역시나 오버워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아, 끝났습니다 짜잔 이거는 밥그릇 그 물그릇 와, 근데 진짜 이거 저 사진 한 장만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이거 아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결과물이 너무 네.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강아지랑 같이 마무리 사진 찍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내 지금 눈에 초점이 없어.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